제2장은 definition에 관한 것입니다. definition은 하스켈 프로그램 자체가 definition들의 조합이에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로그래밍 자체가 그렇죠. definition의 조합인데 definition이 무엇인지를 보자면 이렇게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short palindrome 그 다음에 equal 기호 ERE 문자열 되어 있어요. 이 equal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을 name 혹은 term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formula 혹은 expre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formula 또는 expression 같은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term 혹은 name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형식의 문장 이것을 defini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름이 되고 이것은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expression은 이제 evaluation의 의미 나중에 또 그 부분 나오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name을 이렇게 하스켈에게 얘기를 하면 하스켈 시스템은 이것의 의미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스켈에게 이것을 던진다는 것은 이게 무엇인지 그죠? 하스켈 시스템이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definition을 이와 같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palindrome, short palindrome. palindrome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앞에서 읽거나 뒤에서 읽거나 의미와 같은 것을 palindrome이라고 그래요. ERE를 앞에서 읽거나 뒤에서 읽거나 똑같죠. 그죠? short palindrome이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정했고 그리고 name을 정할 때는 camel case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P로 시작, P는 대문자죠. 이런 식으로 해서 term이나 name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definition이 있고 다음 이제 command가 왔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이 command입니다. 그죠? 하스켈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디폴트로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의미를 네가 한번 파악을 해서 나한테 알려다오 하는 것이 커맨드죠. 그죠?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커맨드란 말이죠. 이게 왜 커맨드가 되느냐니까 지금 위에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두 번째 요 녀석의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녀석은 그냥 텀만 달랑 있는 거예요. 텀만 달랑 있고 얘는 텀에다가 아규먼트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텀에 아규먼트가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펑션이라고 그러죠. 펑션과 이것을 펑션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펑션의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펑션의 데피니션도 펑션의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변수 데피니션과 기본적으로 의미는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니까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long palindrome이라고 하는 텀에다가 여기다가 뭘 두고 있나요? 이번에는 reverse라고 하는 펑션과 long palindrome이라고 하는 argument를 그죠? 전달해서 요 두 개를 이 두 개 아니네 어째 같다 했더니 요 단어랑 요 단어가 같죠? 요것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건 요거는 뭐죠? 요 문장 자체는 이게 어떤 문장이 되나요? 불린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불린 익스프레션으로 해서 하스켈이 여기 있는 이 문장 전체를 읽고 옳은지 그른지 true 혹은 false라고 하는 값을 리턴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밑에 있는 것도 볼까요? 그럼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좀 했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사실은 쉬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쉬운 내용인데 어떻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쉬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텀이다. 이걸 기호로 해서 텀이다. 그죠? 텀 왼쪽에 있는 건 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포뮬러 혹은 익스프레션이다. 그죠? 요걸 전체를 합쳐서 데피니션이라고 한다. 근데 이건 이걸 기호가 아니잖아요. 이걸 기호가 아니죠. 그럼 이거는 뭐란 말이에요? 이퀄 기호 아니니까 요 녀석 전체는 요 전체는 데피니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데피니션이 아니니까 뭐겠어요? 데피니션이 아닌 것으로 있을 수 있는 건 커맨드밖에 없죠. 현재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으로는.
그죠? 그럼 이 커맨드란 말이에요. 어떤 커맨드인가요? 이것이 Boolean expression,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커맨드가 되고, 여기는 한 단어만 달랑 있잖아요. 네임만 달랑 있죠. 요 네임만 달랑 있는 커맨드는 어떤 의미냐니까, 하스켈 시스템으로 하여금 여기 이 네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올까 이게? 그리고 이거는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 커맨드입니다. 커맨드인데 이번에는 어떤 커맨드죠? 펑션 네임과 그 펑션의 아규먼트가 주어진 네이밍. 그것은 뭐예요? 커맨드란 말이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커맨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 하스켈 시스템이 요 펑션에 요 아규먼트를 대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판단해서 그 결과값을 나한테 여기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리스판스가 됩니다. 자,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은 Boolean expression. 이것도 Boolean expression이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true, false. 그리고 여기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다시 여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다 하는 건데 여기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이번엔 definition 하나 적으라고 되어 있네요. Haskell command에서 define this name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어떤 definition이 있었겠는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palindrome 이게 is palindrome 이게 palindrome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그런 function, 거기 argument를 써준 겁니다. 그 결과값이 true가 나왔고 요거는 false가 나왔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is palindrome에다가 wrong palindrome을 넣었더니 true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is palindrome이라고 하는 function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 function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나요? 여기는 정의되어 있는 건 없네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 펑션을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 수 아마 지금쯤 여러분 실력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이것이 이렇게 true나 false나 이런 것을 return하는 펑션이다 라고만 얘기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long palindrome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is palindrome에 short palindrome을 넣었을 때 그 값이 어떨지 여기 있는 것들 각각의 리스판스를 갖다가 리스판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is palindrome이라고 하는 펑션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펑션은 항상 left associative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펑션 is palindrome이 있고 argument가 하나가 있고 또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런 의미란 말이죠. 요런 의미.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게 먼저 되고 그리고 이어서 그 결과에 요것을 아규먼트로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이게 펑션이고 요것도 펑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요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려면은 요렇게 미리 가로를 쳐줘야 됩니다. 왜냐니까 요것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요 녀석과 두 번째 녀석과 세 번째 녀석은 서로 다른 의미가 되고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1, 2, 3 세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